안녕하십니까 조주님들. 요점만 찍어 보다 빠른 정보를 전달드리는 여의도 박 기자입니다. 자, 제가 오늘도 우리 기술 브리핑을 좀 한번 해드려 볼 텐데요. 이 우리 기술 브리핑 해드리기 전에 앞서서 우리 주주분들께서 해주실 게 뭐가 있으시죠? 저희에게 힘이 되는 좋아요와 더 많은 정보와 이슈가 궁금하시다라고 하신다면 구독, 그리고 매일같이 이렇게 종목 브리핑 해드리는 저 박 기자 화이팅 한번 해보라고 댓글로 박 기자 화이팅 한 번씩만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금일도 우리 기술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주님들, 제가 눌림목 있을 거라고 이전에 영상에서 말씀을 좀 드렸었죠. 내달 11일 영국 원정 기업단 방한과 12일에서 14일 날 대구에서 전기산업 엑스포 개막까지 좀 앞두고 있어서 그때까지는 무조건 상승세다 라고 예상하신 우리 주주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일단 제가 며칠 전에 올려드렸던 우리 기술 브리핑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선까지 떨어졌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상승이 나와주면서 금요일 장 마감이 좀 되었습니다. 이 말인즉슨 뭐예요? 재료나 상승 가능한 힘이 엄청 강하다라는 건데, 자, 그치만 제가 여기다가 하나만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최고점을 찍었던 5월 29일 2770원을 찍었던 매물을 자 언제 소화시켰죠? 이쯤에서 소화를 시켜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2200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 이쯤에서 눌림목을 한 번 더 주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사실상 어떤 종목의 차트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종목은 눌림목 주고 다시 반등 넣어주는 게 너무 기본적인 거라서 제가 이 정도로 예상을 한 거고, 자, 보이시죠? 제가 분명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재료 남은 종목도 눌림목 구간이라는 건 존재하고, 우리 기술 또한 시총이 낮고 가벼워서, 그리고 또 재료가 빵빵해서, 자, 이 급등도 쉽게 할 테지만 그만큼 눌림목도 눌림도 세게 받으면 2200원 정도까지도 제가 본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기술 전환사채 물량이 남은 건 우리 주주님들 다 아실 겁니다. 제가 물량 많이 갖고 계신 분들한테 얼마 정도에 팔지 취재한 내용이 있는데 이것 또한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근데 이거 제가 포트폴리오에 오전에 업데이트를 해서 기재를 해두었습니다. 이 부분 또한 참고하셔서 우리 기술 대응하시는 걸 추천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문자 주시고 나셔서 제가 드리는 포트폴리오랑 매도 타점 정보들 다 받아가시면서 절대 후회가 아닌 저에게 고마워하실 걸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드린 포트폴리오대로 지금부터라도 대응하셔야 그나마 안 늦습니다. 자, 번호 몇 번인가요? 010-9169-8706번으로요 지금 우리 라고 빠르게 남겨주시면 제가 포트폴리오와 매도 타점, 그리고 저희 그 우리 기술 추천드렸던 텔레그램 방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번호 010-9169-8706번입니다. 자, 그리고 금일도 저희가 또 빠짐없이 매매 동향과 거래량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주님들. 자, 주주님들, 개인은요, 어제도 이렇게 들어와 줬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조금 빠졌네요. 제가 한 달간 확인할 수 있는 매매 동향을 설정을 해놨고요. 자, 보세요. 한 달간 결과적으로는 좀 어떤가요? 매수세가 강하다. 지금 들어온 물량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남은 물량들은 지금 다 어디가 있을까요? 종목이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거래량도 좀 보면, 자, 보면 최고점 나오기 전에 이때도 매수세가 좀 터졌었고, 오히려 최고점 나왔던 날도 이렇게 매수세가 좀 터졌었고, 그 전에도 이렇게 매수세가 좀 터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여기만 보셔도 아시겠죠? 지금 결과론적으로는 매도 물량은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최고점을 찍었던 5월 29일이죠. 5월 29일 날 어때요, 조주님들? 자, 개인 이만큼 들어오고 외국인 이만큼 나갔지만 그 다음 날, 그리고 그 다다음 날에서 5월 30일, 31일 날 들어와 줌으로써 주가 올렸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외국인이 바보라서 올라가는 종목 사는 거 아니라고. 그럼 이날은 왜 팔았겠어요, 조주님들? 그쵸? 자, 그리고 6월 5일, 그리고 7일 이만큼 또 들어와주고 이만큼 또 빠져줬습니다. 그럼 이 남은 물량들은 아직도 이 종목 안에 자리를 하고 있다라는 거겠죠.
이 점 참고하셔서 혹시라도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되신 주주분들이나 이렇게 떨어지는 주가 보시고 좀 당황하시는 주주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걱정 마시고 잘 보유 중이셨다가 제가 드리는 브리핑 그리고 제가 보내드리는 포트폴리오 이거 확인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대응하셔도 안 늦습니다. 왜냐면 제가 우리 기술을 텔레그램에서 추천을 드렸는데 주주님들 예를 들어서 이게 상승 재료가 없고 이대로 계속 하락세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희가 과연 주주분들께 그때 전량 매도하세요. 자, 우리 기술 제가 분명히 그때도 비중 축소라고 남겨드렸는데 이게 재료가 없다라 그러면 뭐라 그랬겠어요. 자, 주주님들 우리 기술 재료 끝냈습니다. 지금 바로 전량 매도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겠죠. 근데 비중 축소하면 남아있는 비중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럼 이 비중은 어떻게 하라고 제가 그렇게 사인을 드렸겠습니까? 그쵸? 자, 그니까 남아있는 물량 그리고 거래량 필수로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주주님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금일 장중 브리핑은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하고 장 마감되면 장 상황 좀 확인 또 해서 영상을 좀 최대한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1억 만들기 프로젝트랑 책 설명 좀 드릴게요. 우리 주주분들께 제가 드리는 선물이죠. 자, 매일 말씀드리는 1억 만들기 보이시죠? 100%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는 필수고요. 입장인은 6월 한 달간 선착순 없이 저한테 직접 용기 내서 수익 보고 싶으실 우리 주주분들을 위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말씀드리지만 소액 50만원, 100만원 얼마든지 투자 가능하십니다. 자, 대신에 50만원, 100만원으로는 1억 만들기는 불가능합니다. 주주님들. 가져가는 수익금만 좀 다르실 거예요. 자, 번호 몇 번이죠? 010-9169-8706번이죠. 자, 그리고 선물 하나 더. 책. 직접 읽어본 책 추첨 통해서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제가 실제로 주식할 때 많은 도움이 되었던 책입니다. 자, 이거랑 하나 더. 구독자 무료 증정으로 현재 판매하고 있지 않은 책. 이거는 50분. 추첨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외에도 우리 주주분들 매일매일 업데이트되는 우리 기술 제가 취재하고 조사해서 두는 포트폴리오. 자, 이 포트폴리오에는 뭐가 있죠? 종목 분석 그리고 앞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 상승 재료 눈여겨보셔야만 하는 공시는 덤으로 구성이 좀 되어 있고 매도 타점은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장 상황에 따라서 추천을 드립니다. 지금 갖고 있는 비중 중에서도 자 텔레그램 입장에 계신 우리 주주분들도 남아있는 비중의 비중 축소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매도 타점은 딱 얼마입니다 라고는 말씀 못 드립니다. 자, 그리고 무료 종목 및 공시 실시간으로 올려드리고 있는 자 라이브 방송도 하는 시간 제가 라이브로 방송을 하는데 라이브 방송도 하는 시간 알려드리는 저희 주자런 주식 잘하면 원 없겠다 텔레그램 방 입장까지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우리라고만 보내주시면 텔레그램 입장 포트폴리오 그리고 책 추첨 1억 만들기 프로젝트까지 도움을 드릴 거고요. 예를 들어서 저 응원해주시는 문자 뭐 박 기자 우리 화이팅 해보자 박 기자 수익 매도까지 좀 도와달라 박 기자 고생한다 주말에도 빠짐없이 고생한다 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이 외에도 드릴 수 있는 정보란 정보는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도 우리 기술 브리핑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우리 주주님들께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어서 정보란 정보는 다 드릴 수 있는 박 기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요점만 찍어 보다 빠른 정보를 전달드리는 여의도 박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